통신 3사가 비통신 분야 확대 전략을 통해 기업과 주주가치 재고라는 미래 비전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콘텐츠 등 미래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 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인데요. 성장 한계에 접어든 통신 사업, 과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내 대표 통신 3사가 이제는 통신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비통신 분야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통신만으로는 먹기 살기가 네, 힘들어진 걸까요? 그렇죠. 그만큼 네, 좀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핸드폰 안 들고 다니시는 분 없으시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유선전화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일단 통신사 입장에서 통신 관련된 분야로 수익이 내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신으로 안정적인 수입은 가능하지만 향후에 성장성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시장에서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 사업을 계속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 최근에 이제 새롭게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관련된 그런 이제 분야로 집중적인 이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인공지능, 그다음에 메타버스, 그다음에 컨텐츠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에 따라서 각 통신사들은 이제 비통신 분야의 매출을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뭐 AI 서비스 컴퍼니로의 이제 도약을 지금 선언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초거대 AI 모델인 이제 ADAT 이제 메타 버전을 이제 공개를 했고요. 향후에 뭐 SK텔레콤의 핵심 서비스로 이제 키워나갈 것이다라고 회사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외에 이제 미디어, 엔터프라이즈 관련된 분야도 2025년까지 올해보다 2배 이상 매출을 성장시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KT 같은 경우는 뭐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의 이제 변신을 지금 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AI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이제 AI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제 B2B 관련된 산업도 주도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타 그룹과의 이제 협력을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CJ E&M과 디지털 컨텐츠 관련 분야를 협력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KT가 갖고 있는 진위를 이제 CJ E&M의 티빙에 넘기고 그다음에 관련된 투자를 받는 그런 형태의 이제 협력을 이제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이제 현대자동차와 미래 자율주행 및 뭐 6G 통신망 관련된 협력을 위해서 지분을 맞교환하는 그런 이제 정책도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 맞교환 금액이 한 7,500억 정도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통신을 활용한 이제 다양한 분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U+ 같은 경우도 플랫폼 사업자로 이제 변신을 지금 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에 맞춰서 고객 만족을 선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팀엑스 코리아와 메타버스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도 체결을 하면서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분야의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 부분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통신주는 경기 방어주적인 성향이 짙어서 좀 답답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인데 KT 아까 전에 6개월 네, 그 차트가 나왔는데요. 네. 상승률 0%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했다고 조금 빠졌죠. 요즘. 네, 그러니까요.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변동성 있는 장세에 지금 조금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수익률이 좀 담보될까 뭐 이러한 좀 불안감도 있고 여러 네,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접근해도 유효할까요? 뭐 지금 네, 접근해도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성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통신 관련 주들 자체가 네, 이제 그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배당 성향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뭐 찬바람이 불수록 이제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지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KT 같은 경우는 작년도 배당 성향이 배당률이 한 6.2%, 그다음에 SK텔레콤도 4.59, 그다음에 LG유플러스도 4%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3사 모두 4% 이상의 이제 배당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요. 배당 성향도 30%, 40% 될 만큼 상장사 중에서 비교적 높은 편에 그런 이제 그 배당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그 회사들의 이제 PR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7배, 그다음에 뭐 KT도 6.9배, 그다음에 LG유플러스도 7배에
수준에 이제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7배 전후의 그런 그 PER을 가질 만큼 그만큼 시장 내에서 저평가가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성장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미래막 권리 관련돼서 AI나 그다음에 메타버스, 그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관련된 투자가 확대가 될수록 관련된 매출이 새롭게 추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기 방어주에서 향후에는 이제 성장주로서의 움직임도 같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걸 보면 뭐 지금은 이렇게 이제 저점에서 조정을 받을 때,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주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는 이제 또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시간입니다. 이 선취매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4차 산업을 통해서 주가 레벨업을 꿈꾸는 만큼 이제는 저평가 우량주에서 성장주로서의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